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의 원음 마찌마니까야 명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부처님의 원음 마찌마니까야 경전 속에 가득 담겨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명상과 수행의 향기를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스스로 체험해보고 스스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찌마니까야 74번째 경전인 디가나까에게 설하신 경전에 대하여 명상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준비해 봅니다.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편안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나의 견해를 강하게 붙잡고 집착하여 실로 이것이 진실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면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주장하거나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과 논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논쟁하면 다투게 될 것이고 다투면 해치게 될 것이고 해치면 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내면에서 논쟁과 다툼과 해침과 해악을 보고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견해는 버려지고 포기됩니다. 다른 견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색을 지닌 이 몸은 4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로부터 태어나 밥과 젖이 쌓인 것이며 무상하여 끝이 있으며 부서지고 파괴되며 멸망하는 법으로서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화로 여겨야 합니다. 이 몸을 무상으로, 괴로움으로, 병으로, 종기로, 화살로, 불행으로, 질병으로, 타자로, 파멸로, 공으로, 무화로 여길 때 몸에 대한 욕망,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추종이 포기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에는 괴로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즐거운 느낌만을 느낍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괴로운 느낌만 느낍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은 느끼지 않고 그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을 느낍니다. 즐거운 느낌은 무상하며 유유이며 연기한 것이며 소멸법이며 쇠퇴법이며 이욕법이며 지멸법입니다.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보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성인의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멀리하고 괴로운 느낌도 멀리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멀리하며 멀리함으로써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부처님 말씀 디가나까에게 설하신 경전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하나의 견해를 강하게 붙잡고 집착하면 다른 견해를 강하게 붙잡고 집착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논쟁하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해치게 되고 해치면 해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논쟁과 다툼과 해침과 해악을 보고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경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탐욕에서 벗어남으로써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고 알게 됩니다. 즉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수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마쳤고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간의 말을 사용하여 집착 없이 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디가나카에게서 하신 경전에 대하여 명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잠시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해보고 부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하나의 견해를 강하게 집착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유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색을 지닌 이 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위하시는지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락사 세 가지 느낌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사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자, 이제 형색과 느낌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는 부처님 말씀에 대하여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세 번 해보십시오.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디가나카에게 설하신 경전에 대하여 명상하고 자신을 성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